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태극전사들의 이 금빛, 은빛, 동빛 자랑스러운 소식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오늘 도쿄올림픽에 정말 반가운 메달 소식들 전해드릴 텐데 이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준비하면서 MBC가 각 참가국들을 괴상한 방법으로 소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논란이 일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MBC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들이 많습니다. MBC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던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한 신문은 김경수 전 지사의 범죄 행위를 입증해낸 허위범 특검을 인터뷰했습니다. 허 특검은 김경수 전 지사 등 일당의 범죄 행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수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런 여론 조작의 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라는 사실을 인터뷰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두연패 신화를 쌓았다. 대단합니다. 신궁 코리아. 양궁, 여자, 단체, 안산 선수, 강채영, 장민희 선수 금을 쏴 올렸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3년간 불패 행진. 여자 양궁에게 있어서 불가능은 없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여성 양궁이 철옹성이 됐습니다. 혼성전에서도 양궁에서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금빛 주요 장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지금 여권의 대선주자 사이에 이 백제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백제가 한반도를 통합한 적이 없었다라고 발언했다. 이른바 백제 불가론에 이낙연, 정세균 두 주자는 이재명 후보가 호남을 비하했다라고 맹공을 펼쳤고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까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당의 대통령 경선을 앞두고 이제는 백제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90분간 화기애애했다. 이준석은 대동소이, 윤석열은 결정의 시간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치맥, 치킨과 맥주 회동을 사진에서처럼 한 겁니다. 언제 입당할 것인가가 추위의 관심사. 이 두 사람이 뭔가 공감대를 잃었다라는 분석과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윤석열 캠프가 대거 보강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낯익은 이름들도 많이 보입니다. 잠시 후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중앙일보군요. 비수도권 3단계 격상. 대통령은 조금 더 인내를 부탁했습니다. 짧고 굵게 끝내겠다라는 대통령의 약속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결과가 나오고 있죠.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비수도권도 이제는 3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청와대에서 이 문무대왕함에 파견갔던 우리 장병 등을 수송하는 비행기를 급파한 아이디어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되었다라고 자화자찬을 했다는데 오늘 한 매체는 대통령 생각이 아니라 이미 합참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아이디어가 이상했는데 아니었던가 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와 함께한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바로다 박성세,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님, 한신대 김수경 교수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김경수 전 지사가 재수감됩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드루킹 일당과 함께 이 대선 국면에서의 댓글 여론 조작을 함께 공모했다라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오늘 재수감됩니다. 징역 2년 확정됐고 주말에 관사 머물며 신변정리 외부 인사 입단 방문이 있었다. 오늘 오후 1시 창원교도소로 재수감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러니까 재수감이 되면 지난번에 조금 살다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빼고 나머지 기간을 이제 수감하게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수감해야 되는데 이제 변수가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제 실형을 얼마나 살지는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문재인 정권 막바지여서 이렇게 정치범에 대한 사면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대선 후보 시절에 가급적이면 사면을 제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규한 뭐 3분의 2 정도 복역하게 되면 가석방 요건에 충족이 되니까 그건 이제 차후에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몇 개월 더 사는지가 사실 김경수 지사에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예. 정치적인 인물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본인이 가지고 되는 피선거권 박탈이라든가 더군다나 지금 부정선거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책임론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 복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 정리하는데 며칠간의 시간을 줬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당부의 이야기들을 할 텐데 그 이후에 이제 행보가 더 이제 신경 쓰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정세균 후보가 이 김경수 전 지사의 재수감을 두고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거짓의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미안하다라고 정세균 후보가 글을 쓴 건데 윤태곤 실장님, 이제 뭐 정세균 후보가 김경수 전 지사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까지는 논란의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여당의 대선 후보이자 전직 총리가 대법의 판결을 마치 부인하거나 불복하거나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것을 거짓의 감옥이다라고 부인했다라는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거짓의 감옥은 비유적 표현이긴 하겠지만은 뭐 불의한 기득권 뭐 이런 말들도 있고 많죠. 그리고 다른 대선 주자들도 대동소이한 뭐 이야기들이 있던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대선 본선 중이라면은 이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막 국민들한테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중도층이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경선 중이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또 민주당 경선 뒤에 이야기 좀 한참 나오겠습니다만은, 뭔가 확장적이라기보다는, 그쪽 강력한 지지층,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한테 소구하려고 하는 김경수 지사의 이제 정치적 위상이 제일 큰 이유는 대통령 제일 가까운 인물이다라는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뭐 제가 옳다 그러다 떠나가지고 유리할 것이냐? 김경수 지사의 뭐 앞으로 이제 행보에 아까 이제 손정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현 정부 내에서 이게 사면 복권 이건 정치적으로 되게 불리하기 때문에 안 될 것이고 뭔가 분위기가 좋다면은 다음 정권에서 뭐 가석방이라든지 또 이제 정치 재개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식이 된다면은 오히려 더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여론이 더 좋지 않아진다. 지금 이 사건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전 정부의 권력이라든지 뭐 이게 특검 뭐 검찰이 한 게 아니라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게 악성 댓글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김어준 씨가 문제 제기하고 여권에서 강력하게 수사를 촉구해서 경찰에서 먼저 했다가 이거 잡고 이상한데 뭐 그 사람인데 수사하고 보니 김경수 특검으로 또 가고 이 특검의 허위범 특검도 뒤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이분이 별로 말하자면은 인지도라든지 이런 게 높은 인물도 아니고 또 특검 기간도 좀 조용히 지냈었어요. 뭔가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전개되어 온 것들인데 이걸 뭐 거짓이 어쩌고 이제 뭐 불의한 기득권 이러면 그게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반응이다라는 게 윤태곤 실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입장을 냈는데 안철수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강력하게 맞붙었던 후보였고 당시에 한때는 안철수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앞섰던 때도 잠깐이지만 있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은 도둑 정권이며 작물 정권입니다. 대통령께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드루킹의 진짜 배우와 몸통 그리고 경인선 및 다른 유사 조직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검경에 촉구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작물 정권이라는 표현,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까지 했는데 안 대표의 작물 정권, 이게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론 조작을 통해서 어떻게 정권을 이제 도둑질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작물에 해당하는 작물 정권이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고 사실상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통성,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정당하게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이렇게 여론 조작을 통해서 선출된 권력이다라는 식의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좀 비판의 메시지를 낸 건데요.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 정말 지금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변명을 하자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어쨌든 부정하는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 정권 자체가 굉장히 어떤 부당하게 탄생한 예. 것이고 또 그 뭐랄까요 지금 여론 조작의 어떤 수혜자임을 이제 자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확정 판결을 법리적인 어떤 그런 재심의 사유가 아닌 그냥 정치적으로 여론적으로 부정하자니 그것 또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지금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예. 어쨌든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렴풋이나마라도 알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 같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이렇게 확정 판결을 내렸으니까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딪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특검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 대통령이 여론조작 관여했을 것이란 주장 지극히 상식적인데 남의 일처럼 행동한다. 진짜 책임자와 공범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연장해야 된다. 재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진짜 책임자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공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수사를 한 허위법 특검을 오늘 한 신문이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혹 특검 명백한 여론 조작으로 2017년 대선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를 수사한 허위법 특검은 이거 대선에 영향이 있었다. 킹크랩으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2, 3% 올랐을 수도 대선 앞둔 현재도 비슷한 일 없다고 장담 못한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박정하 대변인 네. 지금 사실은 여권에서 이낙연 후보도 주장하는 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이었는데 여론조작을 했겠냐라는 반론인데 허위공 특검은 아니다. 상당수 영향을 줬고 지지율 3%면 대선에서 어느 정도인 겁니까? 이 허위공 특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 숫자로 허위법 특검은 2, 3%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선거 추세를 이렇게 쭉 보면 이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한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당시 후보를 역전을 하거나 근접했던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이게 결정적으로 지금의 이 킹크랩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그 추세가 어떻게 변할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표차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여권의 주장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네. 결과적으로 당시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되돌려서 우리가 4년 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닌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뭔가 정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허위법 특검이 뒤에 얘기한 대선을 앞둔 현재도 비슷한 일이 없다고 장담하지 못해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정리해 줘야 되는 몫이 저는 청와대와 여권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전 김경수 전 지사가 재수감됩니다마는 대법원 판결을 끝내고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진실은 국민 판단의 몫으로 넘기겠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도 나왔는데 여전히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오늘 김경수 전 지사는 재수감되면서 어떤 얘기를 할 건지. 두 번째는 저는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허위법 특검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장담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청와대 대통령께서 예.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차원에서 야권에서 사과도 요구하고 더 이상의 입장을 말씀을 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무언가 정리를 할 수 있는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마감하는 무언가의 말씀 내지는 행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윤태곤 실장님 사실 대선 국면에서 강력한 양강 후보가 초박빙으로 접전한 상태에서의 지지율 3%는 굉장히 올리기 힘든 거예요. 자연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축구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4대 0이었잖아요. 4대 0에서 한 골 떠나서 5대 0 되는 거랑 0대 0에서 한 골 들어가서 1대 0 되는 건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이거 완전 다르지. 근데 이제 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5대 0으로 이겼는데 그 한 골 50 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가 상관이 한데 그 오심이 예를 들어 오심이 있다라고 하면 0대 0일 때 난 오심이냐 4대 0일 때 난 오심이냐에 대해서 되게 다른 거죠. 예.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의 주장은 이것은 0대 0일 때 나온 오심이다 이런 주장이고 이제 민주당의 대체적인 주장. 아 이거 경기가 5대 0으로 끝났는데 4대 0에서 한 골 더 들어가고 말고 안 들어가도 3대 0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주장이 부딪히는 건데 어쨌든 경기는 끝이 난 건 맞아요. 대선은 끝이 났고 이걸 뭐 대통령 정당성으로 다시 이제 비화되기는 어려운 건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건 참 맞는 건데 이게 되게 참 애매한 것들이요. 자, 제가 이제 누군가의 지지자예요. 그럼 우리 기사에 내 지지한 사람의 좋은 글에다 댓글 답시다라고 주위 사람들한테 말하고 이제 뭐 단톡방 같은 데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그게 불법인가 합법인가? 그건 우리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 자기들 모니터링을 쭉 하면서 지금 우리 기사에 지금 이제 되게 좀 불리한 기사가 났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뭐 캠프 여러분. 이까지도 조금 이제 용인이 된다. 예. 근데 이걸 드루킹처럼 차려놓고 하면은. 기계를 돌렸잖아요, 기계를. 아, 그렇죠. 문제다. 그리고 이게 한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지난 미국 대선이라든지 각종 선거에서 보면은 뭐, 러시아 사람들이 해킹을 한다, 중국이 관여를 한다, 이런 건 거의 사실로 드러난 게 있거든요. 이번 선거 때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캠프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 또 뭐, 열혈 이제 지지자의 빗나간 마음, 등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죠. 실제. 예. 그런가 하면,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김경수 재판부에게 급기야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논란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그 양반은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장담해. 만약에 자기가 뭘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실토를 먼저 할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와, 이 그리고 드루킹 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선거는 사실상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거지 선거 다 끝났다는 건 모두가 다 알았어요. 그렇죠. 왜 드루킹한테 가가지고 그래야 될 이유도 이 허접한 프로그램도 이거를 비밀리에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개 진짜 와, 그때 이게 역사에서 진실은 꼭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손재 변호사님 대법원에서도 판결 났는데 판사들한테 욕하고 진실은 아직 안 나왔다라고 주장하면 그 역사에서 진실이 언제 나옵니까? 뭐 역사의 진실이 바뀔 수 있는 법적인 단계 하나 더 남아있나요 혹시? 제가 모르는? 딱 봐도 김어준 씨가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로 보이죠. 예. 그리고 저거는 이제 공개 방송은 아니고 본인의 유튜브 방송이라는 것, 본인이 운영하는 사적인 채널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딱 봐도 저렇게 감정적으로 흥분했다는 것은 객관화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어떤 사건에 감정을 이입하고 특정 인물의 감정을 이입하다 보면 사건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고 있음에도 그거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빼고 객관화시켜서 사실관계만 봐야 되는데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주장은 사실 일반인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사건으로 예. 보여요. 우리가 형사사건 하면서도 아, 그 사람 그런 죄 질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람 진짜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유죄로 확정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친분관계라든가 본인이 이제 직접 상대했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있으니까 저런 표현이 나왔다. 하지만 저 방송이 아무리 사적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이 엄청 많은 채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언어를 순화하고
설명하고 객관화해서 해야 될 책임감이 좀 있는데 좀 망각한 거 아닌가. 더군다나 또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도 나오셨는데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법적인 판단이 끝난 것이니까 그래도 일부는 수긍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참 이 대법에서도 유죄로 판결이 났는데도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사실 답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백제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권의 주 양강 주자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고 다른 주자들까지 다 참전을 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치맥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부터 살펴보시죠. 좀 더 빨리 냈어야 되는데 요새 이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여야 대선 주자들이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라이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술을 많이 못 먹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많이 돼요. 뭐 오늘은 아마 국민들이 저희 맥주 한 잔 한다 해도 양해해 주실 겁니다. 아마 일반 시민들도 있으니까. 네.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대동소이입니다. 대동소이. 어떤 길을 이제 선택해야 될지 결정의 그 시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좀 가지고 저를 좀 지켜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쾌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입당은 기정사실화 된 거고 시기만 남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거를 가지고 너무 쪼오지 말라는 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안녕. 이준석 대표 얼굴이 굉장히 좀 빨개진 것 같은데 박찬호 대변인. 네. 짧은 시간에 그래도 꽤 마셨나 봐요? 소개된 바에 의하면 뭐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뭐 9잔, 이준석 대표는 6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예. 1시간 반 회동에 상당히 많이 빨리 먹은 것 같아요. 좀 전에 화면에서 뭐 두 분 얘기 보셨지만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그다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양쪽의 필요성이 좀 있어서 서로 간에 만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인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정책들과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인전 당내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하나 있었을 거고 윤석열 총장도 지금 지지율이 답보내진 하락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계기가 필요했는데 이번 일을 해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잘된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동소이에 방점이 이제 대동에 있느냐 소이에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 이 소이가 무언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그 숙제가 언제 풀어질런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정치에선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이 적절한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서 양자가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만들어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캠프가 재정비를 해서 대폭 인력을 보강했다고 하는데요. 낯익은 이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윤석열 캠프, 국민 캠프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이학재 의원, 박민식 의원, 뭐 신지호 의원, 이두하 의원 등 이 전직 의원 등이 대거 들어갔고요. 대변인에는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저희 돌직구쇼 멤버인데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윤석열 국민 캠프의 공식 대변인으로 합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윤태곤 실장님, 요 인선들, 특히 돌직구 쪽 김병민이 또 저기 갔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어제 방금 나온 이제 맥주 회동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되겠죠. 아까 박정아 대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 분명하다. 그래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었다라는 건 예견도 했었던 거고 그 돌파구가 어제 이제 양면으로 나온 건데 김병민 전 위원 포함해가지고 이제 박민식, 이학대, 신지호 이 경험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캠프가 안정될 겁니다. 안정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다 좋기만 하냐. 뭘 얻으려면 뭘 벌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왜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있었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국민의힘이 포괄하지 못하는 뭐 중도층.
호남까지 예. 이렇게 돼가지고 좀 포구력을 높이는 게 더 크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다라고 다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인턴을 보면은 김경진 전 의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김경진 전 의원은 광주 출신이었죠. 또 국민의당 출신이었고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잖아요. 예. 안정감을 찾은 거는 맞는데 하나를 잃은 것은 아니 뭐 똑같네. 큰 집 작은 집 아니야? 불안정성을 해소한 것은 맞는데 그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다. 물론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겠지만은 지금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까지 신경 쓸 것보다는 안정감을 되찾는 게 먼저다. 이런 것 같고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저 인선이 발표난 직후에는 조금 불쾌감을 표현했지만은 어제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선을 보니까 우리하고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은 데 대해서 안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대표가 볼 때, 아니, 이거 우리 사람들 입당도 안 하고 빼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쾌감이 있겠지만, 조금 크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 어디 딴 데 가? 내가 조금 이제 마음을 놓고 있어도 결국은 오겠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다면은, 그 안정성 찾는 것도 첫 번째 조금 타격을 입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당내에서 예, 그런 게 있겠죠. 김병민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계로 분류가 됐는데 그 포석을 윤석열 캠프가 하나 가져갔다라는 것도 참 그렇죠. 흥미롭군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에 보면은 좀 뭔가 북돋아주는 듯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저도 이제 뭐 저 인선 뒤에 여러 이야기를 김종인 위원장 관련된 이야기 들었는데 그럼 이제 남은 포인트는 김종인 위원장은 11월까지 가지 마라 였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어제 이준석 대표 마지막 이야기 보니까 좀 얼굴이 불쾌해져가지고 빨리 쪼우지 말라는 게 오늘의 교훈입니다라는데 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8월 말까지는 말아놨게요. 인 것 같아요. 11월까지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한 지금 이제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한 8월 중순쯤 되면은 또 이제 슬슬 약간 긴장감이 올라올 수 있죠. 들어오냐 마냐 가지고.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여권 후보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이 백제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이낙연 당대표님이 경기도에 오셨을 때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하시면서 오실 때 제가 진심으로 꼭 잘 준비하시고 가셔서 대선 이기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렸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거의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애가 한 번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낙연 대표 전국에 매우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분이 나가서 이길 수도 있겠다. 이긴다면 이건 역사다. 근데 그 후로 사실 지지를 많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진짜 현실적으로 이길 카드가 뭐냐. 그냥 확장력이죠. 전국에서 고도로 득표받을 수 있는 후보.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이 소위 백제 불가론으로 상대 후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제 후보는 불가하다는 얘기냐. 즉 호남 출신 안 된다는 얘기냐. 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재명 후보 백제 호남 쪽이 한반도를 통합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가장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호남 출신 후보의 확장성 문제 삼은 중대한 실언이다. 이낙연 캠프에서도 이 지사는 호남 불가론을 내세우는 거냐라며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낙연 후보의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과 지역을 연결해서 확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도한 신문이 바보이거나 그런 건 아닐 것 아니냐. 후보를 지역과 연계지어서 선거를 풀이하는 그 접근법이 낡은 거죠. 야권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정진석 의원, 천박한 역사인식 부끄럽다. 백제의 자부심에 큰 상처 입은 공주부여 분들께 사과하라. 정지석 의원의 지역구는 공주부여. 김영한 전 의원, 영남 후보 제외한 어떤 후보도 당선될 수 없다는 논리. 천박한 역사인식 드러내줘. 고맙다. 라는 비판의 발언들 나오고 있고요. 홍준표 의원, 형수 쌍욕의 무상 연애에 이제 지역 갈등까지 부추겨. 경선 후보 되보자는 이재명 후보 보면서 저렇게 인색 막사라도 국민들이 찍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김수영 교수님, 오히려 이낙연 후보를 내가 응원했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었다. 왜냐하면 백제 출신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된다면
야, 이거 한번 뭐 드라마겠다 소위 생각했는데 라는 부분에서는 응원한다는 거. 근데 결론에서는 근데 안 되더군요. 이거잖아. 약간 논쟁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는 그 앞부분에 훨씬 강조점을 예. 둬서 얘기한 거죠. 내가 예전에 덕담으로 백제, 뭐 호남을 중심으로 어떤 주체가 돼서 이제 국가를 통합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전 대표가 굉장히 지지율이 고르게 전국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꼭 대선에서 승리하시라고 자기가 생각했고 진짜 실제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었다라고 진심으로 이제 응원했었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 바로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그 뒤로 지지율이 떨어졌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면 확장력이 있어야 되고 그 확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을 뽑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역주의를 조장한 발언이 아니라 오히려 호남 쪽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한 거다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결국 그것도 좀 어려워져 보이고 영남 출신인 내가 더 훨씬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백제라는 말을 썼다는 이유가 조금 저는 흥미로운 것 같아요. 호남도 아닌 백제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예. 아마도 이제 호남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도 지역주의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의 어떤 백제라는 굉장히 옛날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저는 약간 실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백제가 딱 호남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지역주의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말을 하게 됐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제 방어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설화에 휘말리는 일이 좀 적었었거든요. 근데 점점 공격의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실언에 해당하는 말들이 조금씩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논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다른 주자들도 이 논쟁에 소위 발언을 보탰습니다. 정세균 후보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정세균 후보도 비판했습니다. 지금이 삼국시대냐? 백제 여기서 왜 나오냐? 경선판을 진흙탕으로 몰고 갔다. 박용진 후보는 삼국시대 수준 논쟁으로 뒷걸음치는 민주당 경선 부끄럽다. 추미애 후보는 양자론, 양비론, 서로 총겨놓고 팀킬하는 것 같다. 안타깝다. 등등의 입장이 나오고요.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 퇴행적인 논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팀 기조를 다짐하는 신사협정 자리도 검토 중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근데 윤태호 실장님, 백제, 신라, 고구려 중에서 한반도를 통합 못한 거는 백제뿐만이 아니잖아요. 바꿔 말하면 신라만 한반도를 통합했고 고구려나 백제 둘 다 한반도를 통합한 적이 없기는 뭐 매한가지 아닙니까? 사실 뭐 5000년 역사 아유 뭐 이러면 참 우리 머리 아픈데 예. 신라 빼고는 고구려도 개경에서 우리 국사시에 배우잖아요. 지방 호족 세력의 통합. 전국 통합을 통해서 특히 나주 쪽에 이제 호족 세력과 손을 잡고 이제 통합을 했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함경도 그러니까 뿌리잖아요. 더 뿌리는 전주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영남도 아니고 이제 그런 지역 기반한 통합의 사례가 거의 없기는 해요. 신라를 제외하고는. 그런 말인데 자 이제 이런 거죠. 이재명 지사 왜 이 말을 했느냐. 이게 이제 프레임 전쟁인데 정통성, 적통 이런 논쟁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확장력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부딪히는 거죠. 정통성, 적통 뭐 좋은데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길 수 있는 후보. 그럼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것도 확장력을 가진 후보가 누구냐. 나다. 그까지는 이제 좋은데 그 제가 볼 땐 대선 후보가 말하기 너무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아까 그리고 우리가 화면에 봤지만은 약간 원고를 준비해 와가지고 보면서 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한 건데 사실 뭐 이재명 지사 지금까지 민주당의 승리 방정식이란 그런 겁니다. 서부 지역. 그러니까 호남 수도권에서 이제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남권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득표율이 있는 후보 1대 이길 수도 있다. 예. 그게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런 승리 방정식인데 나도 결국 그거를 이어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인데 너무 많이 구체적이었고 뭐 5000년 동안 한 번도 안 됐다 백제. 근데 DJP 연합이 뭡니까? 호남하고 충청이잖아요. 예. 완전 백제. 백제. 연합으로 해가지고 수권을 한 거죠. 그걸 가지고 수도권에서 예. 이제 우위를 점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러니까 저런 거는 어떤 당에 약간 보통 보면은 그 캠프에 전략가다 이런 사람이 욕먹을 각오 좀 하면서 띄우고 그게 비판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건 그 사람 개인의 말이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게 통상적인 선거의 문법, 캠페인의 문법인데, 이 지사는 아까 김동연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제 공격수까지 다 하려고 한다. 윤석열 총장이 어제 그런 말 했습니다. 뭐, 당신이 배우하고 감독 다 하려고 하냐, 이런 말 들었는데, 나 이제 배우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재명 지사한테도 그게 약간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윤태곤 실장님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뜨거운 소식들입니다. 오늘의 핫쌈 공개합니다.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가짜 수산업자 핫쌈 세 분입니다. 먼저 조 전 장관입니다. 고교 친구들이 이 재판에 동원이 됐는데 엇갈린 주장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친구들 중에 일부는 조민양을 그때 그 서울대 컨퍼런스에서 본 적도 없고 조민양에 대한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그때 본 적은 없는데 사진을 보니 또 조민양이 맞는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공판 오락가락 증언 조민 친구 박모 씨 세미나장에서 조 씨를 만난 기억이 없다. 변호인들이 세미나장 속 여성의 다른 캡처 사진을 제시하자 조 씨가 90% 맞다. 그러니까 그 세미나장에서는 못 봤는데 그 사진을 캡처해서 보여주니까 아 이건 조민인데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서울대 인턴활동 증명서를 함께 받은 친구들은 조민을 본 기억이 없다. 그러자 정경심 씨가 기억해달라고 울먹했다는 것도 있는데 이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기억이 없던 기억이 나온 건 아니죠. 그러자 조 전 장관 화가 치민다. 13년 전 동창회 등에 누가 참석했는지 기억하시냐? 기억 안 나지만 5명 정도의 동창이 그 사진이나 영상 속 동창 얼굴 보고 맞다고 확인하면 그 동창은 참석한 것 아닌가? 라는 물음을 던지기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고교생이 서울대 식당에 저녁 밥만 먹으러 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일 행사장에서 제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들은 겁대기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사실이 밝혀지길 소망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딸이 그 서울대 컨퍼런스장에 왔냐 안 왔냐를 두고 소위 증인들이 엇갈린 이야기를 하는군요. 기억이 안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또 봤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또는 안 봤으니까 기억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여지가 있어서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세미나의 참석 여부는 저희가 왔다 안 왔다 얘기하기 어려워서 애매할 때는 사실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제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숙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심 재판부에서는 저 여성이 조민 씨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죠. 동창들은 또 이제 90% 맞다라고 하는 건 거의 이제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 맞다라는 표현과 이제 일체될 수 있어서 좀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건 재판이 그 세미나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아니냐, 정상적으로 발급했느냐 아니냐가 또 그렇게 좌지우지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인턴 확인서 발급 절차에서 작성자의 동의가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작성자 내용이 허위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데 여기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일단 좀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증언이 이제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판단 여하를 이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기억해 달라라고 이제 호소를 한 것은 어찌됐든 피고인 가족 입장에서는 딸이 학력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실하게 동창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조국 전 장관이 조민 친구 씨 장 씨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장용표 교수의 아들이잖아요. 이른바 장용표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스펙 교환을 소위 해줬다. 스펙 교환을 해줬다라는 논란 의혹도 제기됐었는데 그 장 씨가 검찰 도착 직후부터 조사까지 3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록이 없다. 어찌 이런 식의 조사가 개명천지에 가능한가?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이 필요하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일단은 개명천지가 아니라 대명천지가 맞는 표현 같고요. 이 같은 주장, 무슨 주장이에요? 박정아 대변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 조민 친구인 장 씨도 세미나장에서 조민을 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장 씨가 처음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9시 반경 들어갔다가 1시 15분경까지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 기록은 1시 15분부터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의문은 쉽게 얘기하면 그 시간 동안에 장 씨를 검찰이 어떻게 본인한테 불리한 방법으로 설득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거꾸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은 그 한 3시간여 동안 세미나 장소, 그 다음에 또 다른 일, 이런 영상을 장 씨가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 등도 했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국 장관이 이 건 가지고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3시간 반 동안 이런 그 증인에 대한 검찰의 잘못된 설득 내지는 작업이 이런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과연 장 씨가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지 오히려 조국 전 장관한테 묻고 싶어요. 이런 의혹 제기는 국민들 여론을 오히려 호도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환 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핫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해부대 장병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비행기 두 대를 보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청와대가 요 앞전에 밝히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지시였다라고 자화자찬한 바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먼저 청와대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참모회의에서 바로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우리가 비행기 두 대를 보내서 다 후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공중급유 수송기를 급파하라라고 지시를 하셨고 정말 그만큼 대통령은 아마 마음이 타시고 간절하셨기 때문에 그런 신속한 조치를 아마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것이 아닌가. 공중급유기 등을 급파해서 즉 비행기를 보내서 장병들을 본국으로 데려오라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지시였다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에 한 매체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거 누구나 생각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합참에 코로나 관련 대비지침인 우발 계획에 이미 확진 환자가 다수일 때 전세기, 군소승기, 공중급유기 등을 이용해 귀국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계획이 돼 있다. 김수경 교수님, 그러니까 이 보도에 따르면 그 수송기 등을 보내라는 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지시가 될래야 될 수가 없다라는 보도인데 이거를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지시다라고 청와대 박소연 수석은 주장을 하니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6월 달에 이미 합참에서 이제 어떤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걸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이제 해외 부대, 해외 파견되어 있는 부대에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확진자가 막 나올 경우에 어떻게 이들을 할 것이냐 했을 때 공중급유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비행기를 통해서, 공군기를 통해서 후송해 오는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이미 그 계획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정말 이런 생각을 아무도 못했단 말이야. 그게 오히려 좀 걱정이었거든요. 대통령 말고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 참모들 중에서 예. 그게 오히려 정말 의아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계획이 이미 있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대통령이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마치 독창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좀 민망하게 약간 좀 낯뜨겁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용기어청가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발언들을 한 게 좀 안타깝고요. 특히 이제 청해부대 같은 경우에 이제 매일매일 이런 이 상황들을 이제 군에 보고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이 보고가 분명히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청해부대에서 제대로 보고 안 했는지 보고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만약에 묵혔는지 국방부도 제대로 보고를 했는데 뭐 그 더 윗선에서 이 사실을 묵혔는지 도대체 어느 이 보고 라인에서 제대로 사실이 전달이 안 돼서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났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군이 국회에 보고하는 문서에서 빛나는 외교력으로 이 수송 작전을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자화자찬한 표현도 뒷말을 놨습니다. 빛나는 외교력이라고 하지만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입항이 거부됐었다 한데 국방부는 청해부대 복귀 작전에 대해서 우리 군사 외교력이 빛을 발휘한 사례다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이 보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현지국에서 감염 가능성 이유로 입항조차 거부당했던 적이 있었다. 청해부대 한 간부는 15일에서 16일 입항해야 되는데 입항 거부당했다.
배의 기름도 부족해서 저속 항해를 했었다. 과연 이거를 군사회교력이 빛을 발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단 감염 수일 만에 SNS로 사과를 했습니다.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가족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다. 라며 SNS로 사과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핫삼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대게잡이 어선을 빌렸던 적이 있었다. 2019년 포항 어민 A가 소유하고 있는 대게잡이 배 B호를 1년 임차했다. 보증금 3천에 월 450. 그런데 열흘 만에 경주 앞바다에서 전복됐다. 일본 해상까지 표류해서 조업을 못했다. 경찰에 선주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라고 하는데 구룡표 한 어민은 김씨가 오징어 사기로 투자자 속일 목적이었다면 체납기 어선을 빌렸을 건데 정치권 법조계 언론계에 대게와 독도새우 선물 많이 한 걸 봐서 직접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의심을 하게 됐는데 손재 변호사님 가짜 수산업자가 대게잡이 배 등을 통해서 독도새우 등을 직접 잡으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게 어민의 의심이긴 한데 그조차 전복당해서 쉽지 않았다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사기 범행을 할 때는 전혀 근거 없이 사람들한테 투자받지 못하니까 어떤 사업을 꾸리거나 진행한다는 외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굉장히 허술하게 뭔가 일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게 또 사기 범죄 피의자 조사받을 때 제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돼서 그랬지 제가 처음부터 사업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받은 건 아닙니다. 이런 변명을 위해서 일부 저런 행동을 하기는 해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속인 것보다는 굉장히 작은 규모로 월 450만 원 정도면요. 그 뭐 수십억 대 투자를 받을 수가 없는 사업의 진행이죠. 근데 그마저도 전복돼서 수익이 안 났다라는 건데 뭐 일각에서 로비용으로 잡는 목적 아니었냐 그러지만 월 450만 원이면 로비용으로 그냥 450만 원 가지고 수산물을 도매 시장 가서 사면 되니까 그거는 좀 지나친 억측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여러모로 그 관련한 그 사업자 등록증 나와 있는 주소지를 가더라도 굉장히 허름한 집의 주소를 등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십억 투자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할 만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예. 여러 사람들의 선의의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참 저 배 한 척. 우리 도시어부도 촬영할 때 배 세 척을 빌리는데 이 가짜 수산업자 스케일 너무 작았군요.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코너 속의 코너 여야 정치 라이벌 맞수의 입을 통해서 첨예한 현안을 치열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맞수,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의자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 대통령의 뻔뻔함과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범죄 수익에 기반한 모독 정권이며 범죄의 결과물인 작물 정권입니다. 여야 맞수 두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님,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역시 오늘 두 분께 60초의 발언 시간 드리겠고요. 반박에는 30초의 반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룰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 첫 번째 맞수 주제 이겁니다. 김경수 말고 몸통 따로 있나? 자, 요 질문입니다. 두 분 어느 분께서 먼저 답변 주시겠습니까? 뭐, 이양수 의원님 먼저. 네. 예, 김경수 지사가 지금 2년의 실형을 받고 이제 수감이 되게 됐는데 사실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이자 수행 비서 역할을 캠프 때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말 수혜자는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예. 그리고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 지금 김정숙 여사께서 경인선 어딨어? 경인선으로 가야 돼, 인사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다 이제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됐었죠. 예. 김정숙 여사께서도 드루킹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경인선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경수 지사에 의해서 당시 수행비서에 의해서 대통령께 다 보고가 되지 않았나라고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조작 정권이다, 도둑질한 정권이다 이렇게 심한 말을 써가시면서 비난을 했었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신 것 아니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집권했다면 당장 그에 응당하는 사과와 책임을 지시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의 주장. 자, 조승현 의원님. 예, 뭐 이건과 관련해서 뭐 몸통이나 배후가 있을 리가 없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국정원 댓글과 비교를 하는데 실제로 국정원 댓글 혹은 이제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조작 사건은 국가 기관이 참여해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드루킹과 같은 이 개인적인 일탈 행위하고는 조금 사안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뭐 그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위치나 또 선거 과정에서의 역할 때문에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것이다라고 뭐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허위권 특검의 경우에도 대통령 혹은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확인도 할 수가 없었고요. 뭐 증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말의 단서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허위법 특권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국정원 댓글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연결 지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과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고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양수 의원님께 반론권 30초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모르는 척한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위범 특검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특검입니다. 그 특검 구성할 때 맨 처음에 검사들 파견받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검사들이 나 사표내면 사표내지 거기는 못 간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수사를 한 것이 김경수 전 지사를 결국 수감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특검을 지금 연장해야 된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확실한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죠. 예. 다 재반박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허위범 특검의 그를 좀 무시하는 발언 같이 지금 느껴지는데 실제로 허위범 특검은 주어진 특검의 권한, 그 수사 범위 내에서 열심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는 아직까지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증거보다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허위범 특검 자체가 뭐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과한 주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윤석열 후보의 주장 한 대목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조작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 상식적인데 남의 일처럼 행동한다. 진짜 책임자와 공범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연장해야 한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맞수 퀘스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검 활동은 과연 연장해야 할까? 자, 먼저 이양수 의원님. 예, 지금 이제 조승래 의원님께서 허위범 특검을 제가 좀 이렇게 활동을 잘 못한 것처럼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허위범 특검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죠. 그 결과 김경수 지사라도 감옥에 지금 보낼 수 있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은 권한과 좀 더 자유로운 그런 특검 활동을 할 수 있었더라면 그 배후와 실체를 더욱더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오랫동안 이제 수사와 이런 데 전념했던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그 분이 좀 더 기간을 연장하고 그리고 좀 더 자유로운 활동을 한다면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믿기 때문에 지금 특검 연장을 주장하시는 거고 그리고 안철수 지금 전 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 40% 득표율을 할 때 37%까지 쫓아갔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갑자기 한 760만 건에 해당하는 클릭수와 이런 것들이 되면서 갑자기 갑철수, 뭐 안초딩 이런 식으로 되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조작됐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특검 연장해서 이거 확실하게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조승래 의원님. 사실상 그 허위범 특검은 이미 종료가 된 겁니다. 종료가 된 특검을 뭐 어떻게 연장하자고 하는 것인지. 근데 법리상으로 그거는 안 맞는 얘기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그 윤석열 총장 측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하든지 하시면 될 문제지, 연장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인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뭐 실언 3종 세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대구 상황이 심각했을 때 뭐 밀란 발언, 대구 밀란 발언을 했다든지, 아니면 120시간 근로 문제를 얘기한다든지,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송구하다든지, 이런 이제 정치 행보에 나선 이후로 계속 이런 이제 실언들과 이제 그 국민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떨어지거나 조정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정치적인 발언을 좀 세게 하면서 본인의 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지지율을 좀 많이 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나 정치적인 공세 차원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특검 재개는 저는 좀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30초만 할게요. 예. 예, 특검 연장은 우리가 꾸준히 계속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특검 재개를 다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것은 특검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용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킹크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론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검을 추가로 더 하지 않는 것, 마치 정치적으로 윤석열이 뭐 위기를 타개책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론 조작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근절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를 민주당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대규모 댓글 조작 같은 그 여론 조작 행태는 이제 사실은 그 원전은 국민의힘이죠. 그 매크로를 동원한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게 있는 곳이고. 근데 실제로 이번 쟁점에서 그 업무방해, 그러니까 여론 조작과 관련된 업무방해는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만, 이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이 된 것인데, 그 킹크랩 시연을 받느냐 안 받느냐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 쟁점에 있어서 실제로 서로 다른 증거와 진술들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드루킹의 일방적인 견해만 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당시에 치열한 경쟁 상대였던 안철수 대표는 작물 정권이라고 표현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토론회 때 여론 조작의 사례로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게 안철수 대표 측의 설명입니다.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아니,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지금 네. 그러면 MB의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자,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가? 적어도 안철수 후보에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2017년 5월 선거 바로 직전 4월 초에 그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0% 지지를 갈 때 안철수 후보가 37%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 경인선 조직이 가동이 된 거죠. 6만 8천 건의 댓글 조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갑자기 안초딩, 갑철수 뭐 이런 얘기들이 쫙 나오면서 특히 MB 아바타가 타격이 컸어요.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지지율이 쭉 빠지게 되죠. 그 당시는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7%, 유승민 대표가 3%, 그렇기 때문에 40대 37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저 경인선 덕분에, 드루킹 덕분에 그 양강 구도가 깨지면서 안철수가 20%로 확 떨어지거든요. 결국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1위를 고수하게 되는, 그리고 압도적 1위로 당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번에 이제 이 결과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재판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완전히 도둑질을 당한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아무 말도 말씀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허익범 특검이 오늘 조간신문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허특검 이야기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2, 3% 올랄 수도 있다. 영향 미쳤다. 자, 관련해서 조승혜 의원님, 대통령이 지금 사과 안 하고 있어요. 적절하다고 보세요? 예, 지금 이제 허위범 특검은 뭐 2, 3% 올랐을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이제 추측에 대한 얘기입니다. 추측에 대한 얘기죠. 이게 뭐 규명된 것도 아니고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추측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MB의 아바타라는 얘기를 알지도 못했어요. 알지는 못했는데 2017년 그때 3차 TV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4월 23일이라는데 그때 본인이 저렇게 아까 자료에 한번 봤던 것처럼 얘가 MB의 아바타입니까? 라고 본인이 사실 자폭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일부 댓글에서 그런 의혹 제기가 있을 수도 있었고 또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만 또 그로 인해서 아마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본인은 심기가 좀 불편했겠지만 그러나 TV 토론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MB 아바타입니다라고 얘기함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가 MB 아바타임을 사실은 인정해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본인의 그 전략 실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대통령한테 뒤집으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선거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댓글 하나 두 개 가지고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반박권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댓글 하나 두 개가 아니고 760만 건의 클릭수와 68만 건의 댓글이었죠. 왜 저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물어본 것은 그 전에 갑자기 이 토론회 전에 그 4월 초 중반 요럴 때 갑자기 댓글에서 막 MB 아바타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캠프에서는 우리가 뭐 했어?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게 나오지?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막 번지니까 아, 이것은 결국 문재인 캠프의 댓글 조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죄송해요. 아, 예. 그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MB 아바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나가서 그럼 제가 MB 아바타란 말입니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뭐 그때 시청률이 얼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본인이 선거 그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를 그걸 댓글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제 뒤집어씌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은 저 영향이 있었겠습니다. 저거보다는 본인의 아주 애매모호한 행보가 가장 컸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치열한 토론 들어봤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월요일에 맞수, 조승래, 이양수 두 분 의원님과 함께 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양수, 조승래 두 분 의원님 모시고 치열한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